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민소매 상의하고 플레어 반바지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앞판이고요. 여기 핀턱 먼저 봉제를 하세요. 자, 여기는 겉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핀턱 방향을 제가 재단하면서 약간 틀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 시작점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다 가위밥을 줄게요. 여기는 제가 그 실표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접어서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 벌리는 거는 안 벌리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벌리시고요. 그래서 바늘땀 조금만 줄여놓으세요. 자, 0.2cm 되돌아밖에 안 해도 됩니다. 시작할 때. 여기는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끝끝이 다 잘라놓으세요. 그리고 실표뜨기는 하시고 바로 뽑으세요. 이게 박히면 잘안 빠져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제가 잘안 빠져서요. 제가 핀으로 꼽아 놓을게요. 아, 그 초크로 칠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잘 잡으시고 약간 비바이어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박아 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이쪽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어깨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게 뒷중심이 있어서 요거 먼저 받고 해야겠네요. 자, 여기 어깨 연결하시고. 옆선도 연결하세요.
해서 여기 오브록 쳐서 가지고 오세요. 오브록 치고 그 다음에 시접은 뒤판 쪽으로 넘기시면 되고, 요거 아까 다림질 바깥쪽으로 다림질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지. 자, 바지는 주머니 먼저 짜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핀 꼽으시고. 뒤집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부터 박을게요. 원래는 기역자로 박으시면 좋은데. 자, 바늘땀 조금 틈틈이 넣어요. 자, 누름상침 이렇게 젖혀서 시접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주머니 쪽으로 놓으시고 시접이 있는 쪽에다가 0.2 누름상침. 자,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1cm 위에까지만 박으세요. 되돌아볼게. 자, 여기는 이렇게 누름상침을 하시면 여기를 굳이 다림질을 안 해도 괜찮거든요. 자, 얘를 손으로 이렇게 꺾으셔서 여기 제가 이거를 자 0.5cm 박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그냥 빼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 거. 이렇게 해서 가위밥 넣은 거랑 여기 가위밥. 보이시죠? 여기, 여기랑. 이렇게 판판하게 놓으시고. 여기 가위밥 놓은 거랑 이렇게 해서 맞추세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를 걷어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바늘 꼽으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여기서부터 1cm로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바늘 빼지 마시고 요거 오버록 치고 여기를 또 정리할 거거든요. 여기 혹시 몰라서 제가 얘는 박아놓을게요. 자, 이렇게 안 움직이게 핀 꽂아 놓으면 닫혀서.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짜세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자 2배속 해놓을 겁니다. 작업이 똑같아서.
잘 이렇게 하시고, 자, 바지 연결할게요. 자, 여기 옆선. 이쪽 옆선 이렇게 이거는 지금 벨트고요. 벨트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연결해 놓으면 자 이거는 가름솔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인바이어스 건이거든요. 자, 이거는 뒤 고리 할 거예요. 자, 0.3.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많이 안 박으셔도 됩니다. 한 5cm. 이렇게 해서, 자, 시접은 0.3 정도 남겨놓으시고요. 사선으로 이렇게, 이거 뒤집으시는 거 아시죠? 잘 안 뒤집어지는 거는 봉제실 네 겹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두 개 두 개 사이에다가 바늘 넣으시고 바늘 거꾸로 이거는 하나라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얘가 쑥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안 들어가면 송곳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철사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실루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여기 위에만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쉽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인바이어스 감 연결하세요. 소매하고 자 이거 헷갈릴지 몰라서 제가 이거를 쉬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각지게 똑 자르세요.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이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영국에서 유학한 곳에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한대요. 이게 바이어스로 사선으로 있을 때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똑 잘라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거기서는 이렇게 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 봐. 그죠? 안 헷갈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찾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얘를 똑 잘라서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안 것 구별하시고 얘를 이렇게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사선으로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바이어스 이 그 요거 박은 거 가름솔에서 쓰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 자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안 곧 구별하셔야 되세요. 잘못하면 구별 안 하면 나중에 다시 연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접 0.5cm 남겨놓고 자르시고 이 친구가 영국에 있던 친구인데 거기서는 그 외부 강사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었대요. 바이어스를 안 헷갈리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이 바늘이 지금 구방이거든요.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가름수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하고 오브룩 쳐서 치고 진행하겠습니다. 봉제 2차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웃돌이고요. 자, 이 시접 뒷판 쪽으로, 어깨 뒷판 쪽으로 넘기시고 옆선도 뒷판 쪽으로 넘기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밑단을 제가 접어 갖고 왔거든요. 1cm에서 이렇게 접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시접은 뒷판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0.2로 박을게요. 여기는 밑단 시접은 1.5 해도 괜찮습니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인바이어스거든요. 여기 이은데 가름소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꺾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를 제가 이거를 그냥 했었는데요. 여기 좀 1cm 그려서 하세요.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비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다가 1cm 표시 좀 하세요. 넣으시고, 자, 여기다 고리 다를게요. 고리는 오른쪽에다 다르시는 겁니다. 여기거든요. 이렇게 얘를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벌어지지 않게 얘를 이렇게 하시면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1.23mm 정도만 여기 시접에서 나오게 여기에서 1.23mm입니다. 이렇게 해서 꼬으시면 여기가 안 벌어져요.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바이어스 목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만요. 여기를 네, 이렇게 펼치고 할게요. 이게 지금 1cm라서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지 마시고, 잡아당기시면 이게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잡아당기시는 게 낫더라고요.
하시고 자르시고요. 자, 여기에 누름상치 마세요. 인바이어스 쪽에다가 누름상치 하시면 됩니다. 시접은 이렇게 넘기시고 하시고, 자, 이거 시접을 다 잘라내세요. 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넘기셔서 여기에다 스티치를 넣을 건데요. 다림질 필요하시면 다림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더 나쁜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림질을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0.8 요 정도 요 인바이어스 박히셔야 됩니다. 하시면 되고 여기 뒤쪽에 나온 거는 이렇게 바짝 잘라내세요.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다 박혔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났고요. 자, 이제 몸판 옆 이 암홀 이렇게 해서 여기는 1cm를 이렇게 접으셔야 됩니다. 바이어스를 치셔도 괜찮아요. 여기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겉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얇게 해서 1cm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얘도 누름상침.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접 자르세요. 이렇게 하시고 얘도 다림질 하셔서. 자, 겨드랑부터 박으세요. 이렇게 꺾으셔서 0.8 정도 목 박은 거랑 같은 사이즈로 박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한쪽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지 여기 주머니 이렇게 해서 오브룩 쳐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닫겠습니다. 그 바지하고 스커트가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을 때에는 주머니 먼저 짜고 오브룩 치시면 훨씬 더 완성도는 높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주머니 끝에 여기에서 되돌아받기 하시면 좋아요. 여기 주머니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뜯어질 수 있거든요. 한번 박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옆선에 오브룩 이렇게 쳐서 가지고 왔고요. 시접은 뒷판 쪽으로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밑단을 제가 2cm만 꺾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2cm 꺾고 1cm 안으로 넣어서 밑단 박으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핀으로 다리미를 꺾으시면 조금 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핀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하시면 좀 편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한지가 오래돼갖고 이거 꽂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빼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핀 꼽아놓고 박으세요.
겉감을 1.5cm 했으면 네, 여기 밑단 시접에 상위를 1.5cm 했으면 얘도 1.5cm 하시면 좋습니다. 두 개를 또 똑같이 통일을 시키세요. 바꾸시고요. 자, 이거 하나 뒤집어서 안 뒤집은 쪽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자, 이제 가랑이. 여기부터 박으세요. 맞추셔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위에 그 고무줄이라서 한꺼번에 다 박으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cm. 하시고, 여기 오버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 쭉 이렇게 오버룩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고무줄은 여기 지금 4cm 거든요. 자, 이거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은 여러분들 허리에서 80에서 85% 조금 작은 거, 조이는 거 좋아하시면 75%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오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허리 둘레선에서입니다. 바지 둘레가 아니라 허리 둘레요. 자, 이렇게 해서 박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루발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좀 흔들어 보세요. 괜찮은지. 자, 요거. 가름소를 하셔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 이제 끝을 박으시면 됩니다. 자, 바늘땀 조금 크게 놓고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해서 얘 가장자리 맞추셔서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거를 넣으세요. 네, 제가 여유분을 많이 안 줘서 여기가 고무줄 여유분이 많지는 않네요. 근데 얘가 너무 많아도 그 허리에서 얘가 두툼하게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엉덩이만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허리에서. 자, 이렇게 해서 고무줄분이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만져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오부룩 쳐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뒷판 기준으로 입고 왼쪽으로 이렇게 시접 넘기시면 됩니다. 자, 뒷판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고무줄 이거 이은 게 뒷판 중심에 가게, 여기 이음에가 여기에 가게 이렇게 해서 지금 박은 데를 또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박으시는데요. 얘를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 중심을 체크를 좀 하세요. 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판 중심에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앞판 중심 여기 이렇게 해서 핀 꼽아 놓으세요. 이렇게 두 군데만이라도 하세요. 더 좋은 거는 양쪽 옆선도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박을 건데 박을 때 얘를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서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여유분이, 고무줄 여유분이 골고루 들어가요. 이렇게 안 하면 한꺼번에 들어간 데만 다 주름이 들어가서 이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박은 데 또 박는다고 생각하시고 박으세요. 1cm가 조금 넘어요. 여기 지금 허리 시접이 너무 많으면 자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오부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이렇게 오부룩 쳐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 이제 한번 눌러 박을게요. 그냥 두시면 조금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해서 눌러 바꾸시고요. 자, 뒷판부터 하세요. 시접을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내려서 0.5 이렇게 해서 박으세요. 조금 안정되게.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봉제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 웃돌이 뒤에 단추 하나 달고 다림질 해서 사진으로 이제 올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